다빈이. 저 다빈이에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에 희원 있어요? 들어가 봐. 네, 감사합니다. 야, 뭐하냐? 자기소개서 쓰는 중. 언제까지인데? 오늘까지. 얼마 썼네? 이제 시작했어. 그니까 내가 진작에 준비하라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서 이런 고생을 하니, 희원아. 나 바빠, 말 시키지 마. 자소서만 쓰면 끝나는 거야? 아니, MBTI도 제출하래. 너 MBTI 뭔데? CUT. CUT? 어. 야, 너 떨어지겠다. 화산이냐, 갑자기 쟤를 뿌려대네. 아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 학교는 CUT 안 뽑아. 진짜? 그럼 뭘 뽑는데? BUTS. 그건 뭔데? 아,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너 밥 사라. 아, 빨리, 나 바빠. 자, 잘 들어. P, 파워. 장신대에는 100개 단이 있어. 흰색 계단이라는 의미도 있고 100개의 계단이라는 의미도 있어. 그게 뭐? 그 계단을 매일매일 오르면 어떻게 되겠냐. 하체가 튼실해진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파워. 자, U는 이거야. Unanticipated. 예상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뜻이지. 뭘 예상했는데? 희원이, 너 장신대 가봤어? 가봤지. 장신대에 올라가기 전에 뭐가 있어? 빌라촌 있지? 그 빌라촌을 지나면 그렇게 멀쩡한 학교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그러네. 나도 그래서 처음에 못 찾았었지. 그리고 장신대에는 한 건물에서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학교에 그린카드 있고 따릉이도 있어. 진짜? 이거 봐. 진짜네. 작은 학교지만 알차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작은 학교에 큰 장점이 하나 더 있다고. 뭔데? 야경이 기가 막혀. 드라마에서 어른들 일하다가 힘들면 쉬러 가시는 데가 어디야? 옥상이란 말이지. 그런 것처럼 학교 공부도 힘들단 말이야. 그때 잠시 쉬러 학교 옥상을 올라가면 보이는 그 야경이. 오, T는? T는 간단해. 티처. 교수진들이 너무 좋아. 장신대에 가면 학과가 뭐가 있는지 알아? 세 개를 내가 못 외우겠냐. 신학과, 기교과, 교훈과. 뭐 그 정도는 기본이지. 교수님들은 그냥 박사학위만 따신 분들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을 한 번씩 찍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수업이 알찬 건 당연하고 책임감들도 강하셔서 수업을 건너뛰거나 그러시지 않으시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쳐주셔. 너도 고등학생 아니야? 너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이거 광고잖아. 대본 읽는 거야. 그럼 S는? S는 3-3 제도야. 잠깐만, 몇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이거 영어가 아닌데. 그냥 받아들여. 작가가 필력이 딸려서 그래. 3-3 제도가 뭔데? 이건 신학과와 기후과에만 적용되는 장점이긴 한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학교를 3년만 다니고 졸업하고 신대원에 갈 수 있는 제도. 목회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조금 더 빠르게 목회자가 될 수 있지. 나는 신학과를 원하니까 나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 너는 MBTI를 PUTS로 바꿔서 넣어야 돼. 아, 그게 맘대로 되냐. 되게 해야지. 이제부터 나는 PUTS다, PUTS다 하고 생각하면 PUTS로 나온다. 야, 따라해봐. PUTS다, 나는 PUTS다. 나는 PUTS다, PUTS다. QT 이제 집어넣고 나는 이제 PUTS다, PUTS다. PUTS다, PUTS다. 더 크게 PUTS. PUTS다, PUTS다. 그렇지, 우렁차례 한 번 더. PUTS다. PUTS다. 너 웃겼다. 다시 복음으로 리바이브 PUTS.